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힘껏 드립시다. 하나님의 살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을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 한 주간 평생이 주 안에서 복되고 성의롭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날이죠.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도 주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기 전에요, 옆 성도님들에게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인사부터 좀 합시다. 예. 저는 지난 8일 날 밤에 공항에 가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갈아타고 차들을 갔어요. 차대에서 차로 11시간 길이 안 좋아서 참 네, 힘들었지만 11시간을 가서 베베자라는 곳에서 3일 동안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시간을 와서 차드 은자메나에서 3일 동안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아프리카 여건들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이제 두 분을 세미나를 하니까 두 분 다 지난번에 세네갈 기니 갔을 때 세네갈에서 할 때는 그랬는데 두 번째 기니에서 세미나를 할 때 유놀로 선교사님이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첫 세미나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세미나 때 그 황찬호 선교사님이 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은자면에서 3일 세미나 하는데 첫날은 세미나 현장에 왔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은 세미나 현장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보게 되면은 남쪽에는 기독교세가 조금 강하고 북쪽에서는 무슬림이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남쪽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차드나 그 지경들이 무슬림과 기독교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전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차드만 하더라도 남쪽에는 크리스찬이 좀 많고 북쪽에는 뭐 또 무슬림 월등히 많고요.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베베자서 사역을 할 때 그 3일 동안 차드 교회 총회장이 같이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신학대학에서 구약학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카메룬 신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로 하신 분인데 이번에 차드 총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총회장님이 참석하고 자기 느낀 것을 갖다가 글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걸 유놀로 선교사님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 번역을 해가지고요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글 봤습니다. 새벽에 이제 봤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그냥 그쪽 총회장이 쓴 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제가 이제 간증 보고하는 것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보입니까? 자, 보이면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023년 1월 12일부터 14일 다 같이요. 아프리카 안 보입니까? 아니 이거 좀 방송실 또 안 돼요? 2부실은 안 돼서 3부실은 잘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아프리카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서 524km 떨어진 베베자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제가 조일레 목사 수정교회로 정경총회장을 주강사로 현지에서 윤을로 선교사와 황찬호 선교사가 함께 인도하였다. 이 세미나는 2023년 첫 해에 열렸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윤을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차드 성결교회 베베자 지역에 처음 열린 의미가 있다. 차드 성결교회는 윤 선교사에 의해 불어권 아프리카에 처음 시작된 교단의 하나로 1991년 세워진 카메룬 성결교회보다 1년 앞서 설립되었다. 103명의 목회자가 세미나에 등록하였고 30여 명이 등록하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차드교회 연합회 소속의 7개 교단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석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효과적인 목회로 믿음과 목회자의 소명,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목회, 기적을 체험하는 목회, 교회 부흥을 이루는 목회, 목회 사역의 승리, 1, 2, 3 부흥 운동, 말씀을 먹어라, 한국 교회 부흥을 다뤘다. 조일레 목사의 한국어 강의는 윤을로 선교사와 양성훈 선교사에 의해 불어로 통역되었고 불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엘과 아슬로 목사를 통해 현재로 요약되었다. 4일간의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는 은혜 받은 목회자 중에 5명의 간증이 있었다. 아폴로 전도사는 세미나 기간 중 아들과 자신이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다라는 간증을 하였다. 이노트상 목사는 차두계 목회자들 대신하여 회개한 후에 이 같은 세미나가 지속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며 A4 용지로 넉 장 분량의 감사의 글을 발표하였다. 심혜용 목사는 이 세미나가 믿음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주었고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으며 하나님의 다섯 가지 소원인 행복, 구원, 거룩함, 전도, 성령 충만을 알려주었다고 간증하였다. 1, 2, 3 부흥운동은 한국에서 시행한 2, 3, 4 부흥운동의 아프리카 버전으로 매일 1시간 기도, 2시간 성령 읽기, 3시간 전도, 매일 최소 6시간 사역하자는 운동이다. 주일과 월요일 그리고 공휴일 월차 하루를 제외한 매월 약 20일 이 운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와 목회자 자신의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열심히 참여하는 목회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격려받을 것이다. 2023년 3월부터 차드 성결교회는 10명의 목회자를 선정해서 이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234 부흥운동을 통해 8개월 만에 63%의 성장을 경험한 통계를 갖고 있다. 이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첫째, 조일레 목사의 회심과 축복의 간증은 참관 목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둘째, 조일레 목사의 은퇴 후 사역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참석한 목회자들이 이런 세미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조일레 목사를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응답될 줄로 기대한다. 넷째,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일레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장수하시기를 기도한다. 다섯째, 2023년에 베베자 지역에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차드 성결교회에 감사를 드린다. 작성 아슬로 페논 박사, 차드 성결교회 총회장,
서울신대 구약학 PhD 번역 윤을로 선교사.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은자매나에서도 역시 세미나를 가졌는데 후에 두 사람이 간증해서 시간강상 간증을 많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 한 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이 죄인을.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날강도였다고. 예. 또 다른 한 분도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목회 설교했고 목회했다고. 이제 그들이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이 내용이 대동소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몰랐다. 너무 목회도 뭔지 모르고 성경도 뭔지 모르면서 우리 목회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큰 죄를 지은 거다. 이제 그런 고백이었고 또 이런 세미나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한결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새입니다. 이제 설날이죠. 여러분 새해 소원 많으시죠? 예. 소원 성취의 2023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마음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다 소원하시지요? 예. 영육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다 소원하시죠?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뭘까요? 많겠지요. 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알게 드립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새해를 복되게 승리롭게 만드는 비결 중에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사로 승리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해. 감사로 승리하는 해. 제가 좀 목이 좀 좋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자, 금년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라는 무기로 승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감사로 승리하는 해. 먼저요, 감사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고 우리 예수님도 공격했고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실수 없이 공격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승리롭게 살기를 우리는 다짐하고 소원하지만은 마귀는 올해도 여지없이 실세 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예, 군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 안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의 금을 가지고 완전 무장하라 그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은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네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를 일러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의심, 불신, 불평, 원망의 마음을 교묘하게 심어주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그런 공격에 예,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단들도 공격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고 와야 되겠고, 어떤 교회를 자기 쪽으로 그냥 통째로 옮기는 그런 작전을 갖다가 실제로 할 때 누가 대상입니까? 불평하는 교인, 그 교회 만족하지 못하는 교인, 원망하는 교인, 그런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 이단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공격할 틈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예,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틈을 점점 더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점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신천지에서 교회를 갖다 통째로 넘겨가려고 하는 것을 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도 그는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으로 부흥하고 정말 기쁨 감사 충만하고 승리하는 교회는 그 엄두를 못 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다거나 든든할 때는 엄두를 못 내는데, 그런 사람 아니라 어떻든 담임 목사님의 군위도 흔들리고 교인들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그는 교회들 갔다가 타겟을 정해서 작전을 펴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법이나 이단들이 공격하는 법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공격할 수 있는 틈으로 보아서 집중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나 이단들에게 나 잡아가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마귀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 불평이 가득하면은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믿음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자아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참으로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원망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한 마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공격의 최상의 방어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때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예,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것은 예,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도 되고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금년 한 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사탄을 예,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해, 감사로 행복을 누리며 승리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가 행복한 되기를 소원하지요. 근데요,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사람은 행복이 돈이나
명예나 또는 출세나 이런 외부적 조건 때문에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얻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지은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부자가 우리 더 행복할까요? 그러면 재벌의 총들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미인들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나는 미인이 되면 행복할 줄 생각하는데 미인 보고 물어보세요. 미인이라서 행복하냐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예, 솔로몬은 오히려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 기뻐하는 마음에 행복이 달리는 것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빚자 서로 사랑하라, 중심으로 용서하라,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 행복을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행복을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굳게 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에서 이 행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미안수, 민대칭자라 아시죠? 자, 고미안수, 고 하면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고, 미, 안, 안녕하십니까? 수, 예, 고미안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누는 말이죠. 미인대칭, 예, 미소 짓고 대화하고 예, 인사하고 미인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행복이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고 가정심 많아서 행복하고 지가 높아서 행복하고 노 아니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가져다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에 이혼이 더 많습니다. 예,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라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고 감사를 마음에 달렸다. 내가 좀 초가 상간집에 살아도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면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대울 같은 집에 살아도 원망 불평이 가득하면 그것은 이제 고급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불평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슈퍼맨이죠. 슈퍼맨. 슈퍼맨의 주인공이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아니 슈퍼맨의 주인공 되려니까 덩치도 좋아야 되고 인물도 잘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여자들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는 아주 그냥 예, 호남 미남 예,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배우가 1995년에 승마를 즐기다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목을 다칩니다. 목을 다쳐가지고 그냥 온몸 전신 마비가 딱 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저 높은 자리에서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원이 있다면 저 창문에 가서 떨어져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꼼짝 못하니까 마음만 그런 손을 가져야 지 그 손을 잃을 수도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 속에서 어느 아내가 와가지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도 나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남편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제 이 사람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거죠. 완전하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불평하지 않고 남편에서 감사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 모양 이 모습은 여전히 당신은 내게 사랑,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리브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를 물리하고 버리기로 생각했는데 아내 그 말을 듣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고 소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아내는 그는 고백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살렸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해주는 내 아내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감사는 불행과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 무기가 될 수 있고 불평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불행케 만드는 그런 예,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 여건 따지지 말고 금년 한 해 늘 감사로 예,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마음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면서 승리하는 복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사야 예, 43장에 보면 찬송을 받으시려고 찬양하셨다.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계속 감사하도록 강조하고 구약에 가게 되면 적어도 1년에 세 차례 무교절, 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어떤 자녀는 날 왜 낳았어요? 이런 부모 보고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왜 만들었어요? 하면서 불평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타다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의 50편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겠죠. 내가 잘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그래 다니엘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자 입을 봉해서 그를 해치 못하게 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던 원수들을 다 대신 네, 사자 밥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왕과 그 백성들이 다 다니엘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가 신중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제대로 예, 영광 받지 못하고 예,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도 여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람 앞에 늘 감사함에 살아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적으로도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승리한 해. 예, 감사로 감사 풍년을 이루면서 승리한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 새해에 감사 풍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일,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운수 대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고 그렇게 되기를 예, 다 이야기해 주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새해 행복하게 살고 감사의 풍년 속에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약속보다도 다짐보다도 감사의 조건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 풍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꼭 같지만은 하나님은 감사 조건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 그 상태로 감사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지금 상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 맞이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마음의 감사 조건이 많이 생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감사 조건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상 속에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차이입니다. 예, 우리가요 감사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불평으로 변한 겁니다. 또 기대하는 좋은 일이 안 생기면은 그것도 불평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감사의 풍년 속에 살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또 한 해도 그냥 별 볼일 없는 짜증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별 볼일 없는 한 해로 그냥 또 보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 조건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자에게 더 감사 풍선 조건을 채워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 풍년 승리의 비결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 조건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특별히 잘해줄 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 속에서 여보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가정 속에서 마음 속에서 더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일본에서 한 사람이 수족을 움직이지 말도 못합니다. 그는 속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른 약도 없어요. 의사 처방은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해라. 말도 못해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런데 듣고 생각합니다. 의사 처방이 하루 1만 번씩 감사해라. 아, 감사할 조건이 뭐 있어요? 말도 못하고 지금 몸도 못 움직이는데.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의사 처방대로 그냥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수도 없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계속 그런 거죠. 일만 뭐지 감사하는 것은 실수 없이 감사하면 생각하는 이야기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감을 하나 갖다 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면서 감사하단 말이 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몸이 좀 더 풀려버린 겁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몸에 장도 생기고 엔돌핀도 많이 분비됩니다. 불평하면 장이 떨어지고 아델랄린이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불평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간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전혀 아니고 악조건 속에서도 병들었어도 희망 없는 상태 속에서도 조건 가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경우 죽는 건데 죽어도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전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생각해도 감사할 밖에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도 안 된다고 불평해서 생길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하면 손해밖에 생기는 게 없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볼 중요한 거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의 원하는 행복이 우리 가정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소원 세 가지만 내가 들어주마 그는 이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원 세 가지. 아, 뭘 구할까 하다가 새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내하고 너무 살다 보니까 새 아내와 같이도 살아보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시고는 지금 아내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없어야 새 아내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새아내가 갑자기 생을 떠나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중인데 이 사람 조문하러 와가지고 자기 죽은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아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당신 아내 같은 사람 없었다,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는 암만으로 아내는 다시는 못 얻는다 하면서,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근데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아내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아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두 가지 소원이 벌써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새 아내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마누라 떠나면서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아내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또 하나 썼고, 하나 남았어요. 아, 이 하나만 남았는데 도대체 뭘 구해야 되겠는가, 이거? 두 개는 뭐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쓸데없이 두 개 다 흘려버렸다, 그죠? 고민하다가 뭐 해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제게 구해야 될 것, 제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 지금 형편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더랍니다. 네. 우리에게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다 행복을 원하는데 필요한 것,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게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행복을 원하느냐? 그래, 나도 원한다. 무엇보다도 감사해라. 그것이 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니라. 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행복하길 원하시죠? 새 행복하길 원하시죠?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질 원하시죠? 네. 내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크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쪽 팀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쪽 팀은 감사함을 넘치게. 다 시작. 저 위층에 계신 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큰 소리 하세요. 아래층 감사함을 넘치게 시작. 다시. 아멘. 그것이 새 저와 우리 모두가 사랑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비결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